자, 깜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이 나무 스트라이커 스킬 세팅 영상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세팅이 있으면 댓글이나 새로운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갑니다. 자, 간단 정리 영상입니다. 자, 356포인트 기준으로 세팅이 돼 있고 포인트가 부족하신 분들은 자, 328포인트는 붕천태를 7로 내리시고 284포인트는 붕천태 내리고 내면각을 빼고 운용각 4로 바꾸시고 또 268포인트는 잠룡 승천추까지 7에서 4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스킬 설명과 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붕천태. 붕천태는 짤들기, 그리고 공이속 버프, 그리고 카운터까지 가능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출혈 룬을 박아 주었어요. 쿨타임 제일 짧기 때문에 출혈 유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사용하실 때는 트포를 자원 증폭으로 바꿔야 카운터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면각 이동기. 이동기 스킬입니다. 1-1-2를 찍어주시고 정말 좋은, 짧게도 가능하고 멀리도 가능한 정말 유용한 이동기 스킬인데 단점은 뭐다? 스킬 포인트를 10까지 찍어야 멀리 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룬은 속행 혹은 정화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정화가 필요한 컨텐츠에서는 정화까지 넣어주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잠룡 승천추가 이름이 왜 이래? 이동기와 공이속 버프를 주는 스킬입니다. 이동기로도 쓸 수 있고 저걸 맞추면 태양 힘 말고 공이속 버프까지 얻을 수 있는 스킬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속행 혹은 정화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개의 속삭임, 이제 배마의 치명 시너지 그리고 공속을 주는 스킬입니다. 배마의 파티 시너지예요. 넣어주면 치명타 저항률이 감소하고 공속이 증가합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룬은 광분까지 넣어줬어요. 확률적으로 광분까지 터지게 되면 그만큼 주력기를 더 빨리 돌 수 있기 때문에 광분을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은 방청격, 딜과 아덴 수급을 하는 스킬입니다. 일단은 오이 남무는 아덴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덴을 채워주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청격이 데미지도 좋고 아덴도 정말 잘 채워줍니다. 한번 볼까요? 딜을 오이를 더 빼고 지금 특화가 700 정도 되는데 방청격을 맞춰주면 한 칸 반이 차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짤대기로 쫙쫙 채워주고 하면 금방 채우게 돼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수급량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딜을 줄이고 엘리멘탈 갈치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파리? 그리고 룬은 풍요룬. 아덴 수급이 더욱 중요하니까 풍요룬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자, 나머지 5위 스킬 3개는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너지 받고 3개 다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호황출현은 311, 폭세지는 112, 네오격은 이제 211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질풍룬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네오격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전설 질풍, 제일 좋은 질풍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호황출현은 치적투포가 있어가지고 레이드가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치명타 시너지를 넣었는데 이제 레이드 상황에 따라서 스킬을 늦게 넣을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폭세진하고 네오격 먼저 넣어주시고 그 이후에 호황출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 치적투포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바리? 이 두 개에는 치적 투포가 없어가지고 치적 시너지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폭세진에는 행운의 버블까지 넣어줬어요. 이게 레이드에 따라서 버블 수급이 덜 돼가지고 시너지는 넣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좋게 보험용 버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3개를 채워서 3개를 다 넣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날뛰어.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됐어. 그럼 시너지를 넣고 폭세진을 썼지만 행운의 버블로 인해 다시 채워졌죠. 이러면 3개를 박을 수 있어요. 좀 보험용 투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 아시겠죠? 쉬운 레이드에서는 좀 화성도 넣어주고 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3개를 깔끔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킬 사이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개의 속삭임 넣고 폭세진이나 내오경 넣고 두 개 다 넣었으면 마지막에 호황출현 넣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방청격으로 다시 버블 채우고 짤 스킬로 버블도 채우면서 공일속 증가까지 넣어주고 느낌 아시겠죠? 간단하게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진입하면서 버블이 없으니까 잠룡으로 진입이 가능하면서 공이속까지 증가되죠. 그럼 증가된 공이속으로 방청격을 맞춰주면 빠르게 맞춰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버블이 차겠고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들어가서 방청격 쓰면 요만큼 찼잖아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데? 하지만 번개 속삭임을 넣어도 요렇게 버블이 차게 됩니다. 그 초반 진입 시에는 행운의 버블을 믿으면서 3개를 다 박아주시면 돼요. 버블 생겼죠 다시? 내오공 역 넣고 요로코롬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이 채워주시면 돼요. 진입할 때 했던 것처럼 공이속 받고 요걸로 공이속 받아도 되고 붕천으로 이제 공이속 받아도 돼. 이미 진입해 있으니까 받아서 방청격 넣고 시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백 잡은 다음에 시절이 넣고 일단 돌려주시면 됩니다. 요런 느낌 되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좀 팁 같은 거를 드리면 잠룡으로 들어가서 공이속 버프 받고 번개의 속삭임 쓰는 것도 정말 좋아요. 번개의 속삭임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느낌 아시죠? 요렇고롬 광분까지 터졌어요? 겁나 빨라졌죠? 그쵸, 광분까지 터졌어요. 룬 이러면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지. 이제 짤대기를 계속 넣어주고 방청격 다시 넣어주고 요렇게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 레이드 영상까지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특성과 각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신속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방금 보신 것과 같이 공이속 버프가 있고 이동기도 두 개나 있어서 상당히 빠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따 나오는 레이드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치명하고 특화를 찍어주었는데 추천하는 치특 비율은 1대1로 보고 있고 이제 엔드 스펙으로 갔을 때 1대1이고 최소 치명은 1000 정도 찍어주면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 정도 찍으면 치명타 확률이 한 36% 정도 되고 그리고 보시는 거와 같이 계산을 해봤어요. 자, 백어택 10% 더 들어가고 시너지 18% 남바절 7% 그리고 뭐 유물 장비 전에는 이제 예정 장비가 있겠죠. 2셋은 15% 이제 5셋은 2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종 장비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최종 장비 기준으로 세팅하면 55% 치명타 확률을 얻을 수 있고 1000 정도 합쳐주면 대충 35 합친다 생각하면 90%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가 되면 이제 호황 출현도 단일 타격으로 바꿔주는 선택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제 100%를 넘어서니까 단일 타격으로 바꿔서 높은 치명타에 피해량까지 늘려주는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특성은 신속을 가져도 되고 이건 좀 취향을 탈 것 같아요. 특화가 이렇게 안 높아도 5라는 차고 저는 신속은 필요 없다 생각하고 치명은 어느 정도 줄 만큼 적다 판단을 해서 남은 거를 특화를 찍어주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추천 각인은 원한 기습 오이 난무는 고정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예둔, 저바딘까지 하면 정말 완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저렴하게 번개 분노로 맞추셔도 되고 또 유물 장비를 집에 셋으로 갈 거다 그러면 각성? 각성도 챙겨 가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한 특성과 달리 뭐 신속을 찍고 빠릿빠릿한 걸 더욱 빠릿빠릿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뭐 돌대 정읍을 챙겨 가기도 할 것 같지만 저는 요 다섯 개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자, 마지막으로 보석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은 일단은 주력기로 사용하는 거는 전부 다 피해 증가 박아 줬고요. 방청격과 붕천태까지 피해 증가를 박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감은 번속, 내면각, 잠룡, 붕천태, 방청격, 호황 출현만 박아줬어요. 왜냐? 어쨌든 시너지에 맞추는 게 아닌 계속 쿨마다 돌리는 붕천태는 쿨감 최대한 줬고 방청격도 시너지와 맞추는 게 아니죠. 수급용이죠. 빨리빨리 돌려주는 게 좋고 이동기도 쿨이 짧으면 짧을수록 생존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왜 요 두 개는 쿨감을 안 줬냐 사이클 한번 돌려볼게요. 자 똑같이 돌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호황 출현이 쿨타임이 정말 길어요. 바속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바속하고 호황 출현을 재감을 주고 하면 쿨타임이 짧은 폭세진과 네오격에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호황 출현에 빠른 준비 특포를 올린다면 재감을 빼고 잠룡에다가 딜증을 넣어줘도 되고 요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딜증을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는 거야. 내면각 딜증을 해도 되고 오케이 바리?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레이드 영상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다! 애니츠네? 애니츠 가자! 애니츠 가자 나이스 백가비 뒤잡고 빵 빵빵빵 좋았다 따라가고 붙으면서 공이 숙준다 피하고 일단 돌았죠? 일단 보고 뒤져봤어? 빵 공속 올려준 다음에 방천 귀 모은 다음에 빵
따라가서 방청기 몸이 더 센가? 일단 먹어. 빵 삼지. 나이스. 빠져주기 방챙기 이동기로 집어버리기. 아 좋아요. 맛있다. 레이드 참 맛있다. 이게 신속을 안 올려도 일단은 시너지 넣을 때 일단 광분을 넣어놨거든요. 전설 광분 넣어놔서 시너지 넣을 때 광분 한번 터지면 스킬 싸사삭 들어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광분 안 터져도 요게 공기속 있잖아요. 궁천하고 잠룡에 맞추고 시너지 돌리면 또 깔끔하게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괜찮은 것 같아. 아,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이 없어. 빨리 올리고 자야지. 반갑고. 두 개로도 싹 가능이지. 이그는 패기시여서 오이가 잘 차는데 다른 레이드에서는 잘 안 찰 수도 있으니까 보험용으로 엘리멘탈 차는 게 있죠. 꽝! 꽝!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꽝!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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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빠져주면서 꼬리치 피해주면서 방청점 넣어주고 했던 거. 오케이 꽝! 예스! 맛있다! 스트라이커 너무 맛있다. 깜시였습니다. 세팅 영상은 금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깜봐. 예스 강력했다. 뿅.